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나서 사람들이 60, 70평생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허덕이다가 갑니다만 풀지 못하고 끝까지 숙제로 아는 채 넘어가는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난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끝납니다. 예를 들면 왜 사람은 죄인인가? 또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왜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 사람들이 풀지 못하지요. 종교나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도 못 풉니다. 정치와 군사의 힘을 가지고도 해결 못합니다. 과학과 경제의 발전으로도 그들은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이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가장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먼저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진리를 바로 배우십시오.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해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는 데서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주의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광범위한 또 깊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서 보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무슨 대답? 사람이 왜 죄인인가?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그런 대로 읽고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아담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 부르시고 그 앞에서 직접 아담을 대면하여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준엄한 법과 또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피조물의 위치가 창조자 앞에서는 순종하는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어요. 창조자와 피조물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드디어 죽음의 선고가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꼭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인간 타락의 이 사건을 하나의 우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화, 우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이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12절 중간에 이와 같이 하는 말,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뜻이요. 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앞에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왜 아담하고 우리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왜 똑같은 형벌을 우리에게 내린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아담이 받은 형벌을 받았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 죄를 지어 부패해버린 그 본성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 하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 죄짓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그 후손들이 본받았다 하는 의미로 즉 아담을 카피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죄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어느 해석이 옳은 것이냐? 물론 해석마다 부분적으로 옳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약점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해석을 찾으라면 마지막 해석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쓸데없는 설명을 자꾸 붙이면 곤란해져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그 죄를 함께 지었고 그 결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설명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지었다는 말이 옛날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동사가 헬라어로 말하면 꼭 한 번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일회성 단순과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하는 죄를 논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범할 어떤 죄를 논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언젠가 한번 범했지 않느냐 하는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까? 언제 지었다는 이야기요? 뭐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언제 지은 죄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9절도 보면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누구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그럼 언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악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행위 문제 이전의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더욱이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 원죄 소리만 하면 얼굴을 막 찌푸립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팡세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그럴 수도 있죠. 또 말합니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머리를 짜고 생각해도 현대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성에 맞지를 않으니까. 또 이성은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그런 원죄와 같은 이야기를 꾸며낼 만한 능력도 없어. 도무지 맞지를 않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스꽝스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성에 맞지 않는 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또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분명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 지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지도 않았는데 어떡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분명히 있을 때는 우리는 손들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13절, 14절이 대답입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마는 여러분 주의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율법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율법이 임했습니까? 누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죠.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대는 수천 년의 역사인데 그동안의 사람들은 사실 명문화된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없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봐야 양심의 법입니다. 약간 양심상 가책받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무서운 죄로 인정했느냐 하면 사람 죽이는 것, 즉 피를 흘리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생각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해도 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니까 깨닫는 것이 좀 적었다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는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탐심을 죄라고 인정 안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은 욕심내는 것을 죄라고 가책받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이전에 사람들은 죄의식이 약했다는 의미입니다. 죄책이 가벼웠다는 말입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 죄지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죠. 사람 안 죽였으면 내가 무슨 죄지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또 재미있는 말이 있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나 그 후에 우리들에게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이 죄짓는 그 자리에 실제적으로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리고 아담의 그 죄는 독특한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하지 말라 한 것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히 법을 어긴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찾아가서 너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없죠 하나도.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독특해요. 그 독특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기 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약해서 자기가 뭐 특별히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안 가졌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모세 이전이나 모세 이후나 모든 인간이 아담이 범하는 그 독특한 범죄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럼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부인하면 되나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뭐냐? 자, 이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있던 없던 죽음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을 한번 보라. 아담이 죄짓는 자리에 없었다고 스스로 변명하는 사람들도 다 죽지 않느냐? 죽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니까. 왜 그 벌을 받느냐 말입니다. 죄 안 지었으면 그 벌도 임하지 않아야죠.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안 죽어야죠. 그런데 왜 죽느냐 그 이야기예요. 왜 죽어? 죽는 것은 같은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가끔 죽는 일이 있습니다. 뭐 2, 3개월 되는 핏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거짓말을 했나요? 뭐 남을 미워나 했나요? 눈을 한번 흘겼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도 안 범했는데 왜 죽느냐고요?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 보면 왜 죽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왜 죽어요? 허허.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거 대답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도 깜깜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 죽어요 어린애가? 죄인이니까 죽지. 왜 죄인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지. 언제 범했나? 임신한 뱃속에서 범했나? 아니요. 언제 범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을 때 그 애가 함께 죄 지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막힌 이야기죠. 누가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죄 없으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죄를 안 지은 어린애가 왜 죽어? 살아야지. 근데 왜 죽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것을 대답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 진리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죽음이다. 사망이 임했다는 이 사망은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전부 포함하는 총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영적 죽음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이 뭐냐? 죽음의 시작이죠. 셰익스피어가 말한 말이 오래요.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참 분명한 우리의 소유가 있다면 죽음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등하게 가지는 또 누리는 재산입니다. 파리에 가서 살고 있는 어느 자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누울 수도 없는 조그마한 황제의 침대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아직 못 봤다 그랬더니 아주 작은 침대가 있어서 봤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래, 왜 황제가 그렇게 조그마한 침대에서 살았다더냐 물었더니 황제가 누우면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안 죽으려고, 안 죽기 위해서는 드러눕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그마한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밤낮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작은 침대가 있으니까. 자, 뭡니까 여러분? 황제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자기의 영화와 권력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는 없어. 왜 죽습니까? 죄인이니까. 왜 죄인입니까? 아담의 죄에 동참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와 같이 해놓고는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는 자연적인 인류의 머리로, 인류의 대표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상대하는 것이지만 아담 뒤에는 그의 허리로부터 태어날 전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표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후손 전부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 아담만 혼자 독차지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 후손 전부가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아담이 대표니까. 대표로 받았어요. 또 축복을 이와 같이 대표로 받았다면 아담이 행한 행동, 잘못한 범죄도 전부 그 후손이 함께 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린 벌은 그 모든 후손이 함께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 보고 한 이야기요? 아담과 그 후손에게.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죄를 범하자, 대표가 죄를 범하자 후손인 우리는 공범자가 되어버렸고 아담이 사형 선고를 받자 우리 모두가 사형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이와 같은 대표성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아 여덟 식구만 살아서 겨우 이 땅에 종족을 남기게 되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특히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어요. 얼마나 참 탐스러운 포도들이 많이 맺혔는지 잔뜩 따가지고는 포도주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시다 보니까 술이 술을 마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취했어요. 노아는 술이 취하면 벌거벗는 버릇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참 별의별 행동이 다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오래 고함을 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막 부인을 두들겨 패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밤새도록 우는 사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자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는 참 양호한 편이죠. 자는 것은 양호해요. 그런데 노아는 벌거벗는 형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고 두들겨 버렸어.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벌거벗고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새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왔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옷을 갖다가 좀 덮어드리든지 하고는 입 딱 씻고 모른 채 하면 끝날 텐데 이놈 병신 같은 자식이. 아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아이고 아빠가 막 벌거벗고 누워있다 와봐 와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세 형제가 오게 됐는데 그래도 나머지 두 놈은 그래도 좀 센스가 있는 놈이라 우리가 어째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할까 그래 의논해가지고는 큰 이 옷을 뒤로 걸쳐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가지고는 휙 하고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나중에 노아가 깨어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알아보니까 이놈 함이라는 아들이 이건 도무지 버르장머리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함의 별명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 그랬으면 그 저주가 함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함의 저주가 함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이게 대표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함이 누구요? 시편 106편 21절 22절 보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족속들이요. 아프리카의 검둥이들이요. 아프리카 검둥이들이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사람들만큼 종의 종이 된 사람, 종의 종이, 종이 된 신세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하고 대만에서 온 유학생하고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뭘 보고 뭘 가지고 싸우느냐. 대만에서 온 학생은 자, 이 함이 누구냐? 너희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또 왜 그런 소리를 하지? 함이 누구냐? 아프리카 사람이다 하니까 그 아프리카 애들이 그 화가 나서 견디겠어요? 증명해라. 어떻게 우리가 함의 자손이냐? 하고 대드는 거예요. 증명이야 간단하죠. 시편 갖다 들이대면 간단한데 이 대만 학생이 좀 무식했는지 시편을 대지 못하고 계속 논쟁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구경 잘했죠. 뭐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함이 저주받았나요? 그의 후손이 저주받았어요. 이게 대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면 위안부 참 이 정신대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자주 납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참 치욕스러운 사실들을 보면서 침략자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못난 조상 탓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명치 유신 치하에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다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근대화되어가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조상은 뭐 했느냐? 그 말입니다. 뭐 했느냐? 날마다 가쓰고 대문 앞에 서서 이리 오느라 하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못된 그런 정신 빠진 조상 두었기 때문에 후손이 그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12살, 13살 먹은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이 대표라는 것, 이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조상 탓. 누구 조상이요? 아담 탓, 못된 놈. 자, 아담 탓이요. 신학적으로 이걸 죄의 정가라고 합니다.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아담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15절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에는 심판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17절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18절 한 범죄, 아담이 범한 한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가서는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반복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아담은 우리의 대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합시다. 14절 끝을 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은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되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나의 타입입니다. 예표입니다. 표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이래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에게 사형선고 대신에 영생을 안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넘어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하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한 행동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9절은 더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니 함으로 많은 사람 우리 전부가 죄인 되었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예수님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순종이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기 뜻대로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 대신에 주님이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려고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대신 순종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15절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은혜를 넘치게 받았느냐? 16절 19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21절에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는 죄를 가져왔고 하나는 의를 가져왔고 하나는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왔고 하나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을 놓고 어느 한쪽이라도 부인을 한다든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 부인해버리면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그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관계를 의심하면 예수의 관계도 의심해야 됩니다. 아담의 한 일이 그의 후손된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의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칭의와 영생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면 누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공식과 같아요. 따라서 자 여러분 어느 쪽을 더 믿기가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믿기가 더 쉽습니까?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더 믿기가 쉽습니까?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더 믿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 그 결과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때문에 일어난 그 일과 결과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데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의인됩니다.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았습니다. 한쪽이 확실합니까? 다른 쪽도 확실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 자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어야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옥 내일 내가 무슨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범할 것입니다. 분명히 범할 거요. 그러나 그것은 죄인으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틀려요. 의인의 신분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잘못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지 마귀의 자손, 아담의 자손으로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이지 율법에 대한 거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죄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한 거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 애가 잘못한 거하고 틀리지 않아요? 틀려요! 왜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이 이제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영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 안 죽어?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멍하고 앉아계시면 어떡해.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참 기막히네. 기막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웃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잔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황금마차를 오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왜?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죽음을 주노니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안 죽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아담 안에 두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 주셔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모든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예? 나 같은 건 무엇인데 아담 안에서 끌어내서 예수 안에 넣어줬습니까? 나 같은 건 무엇인데 죽음의 굴레에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의 자녀예요. 이 큰 축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새로 산 기쁨으로 찬양 여러분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산 기쁨으로 찬양, 옛날 기쁨으로 찬양에는 없어요. 72장. 수요일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자주 가끔 불렀던 찬송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만족을 못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드디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드디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내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72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나의 하나님 영광으로 날 만족하게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여 썼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을 나는 만족하였네. 저 아래로 내려와서 동남부여 흐르라 서부여 흐르라 다시 만들 때가 예수님 할렐루야. 말씀 듣고 찬송하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아주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쁘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나온 분 계시면 이 시간 그분들만 좀 부릅시다. 굉장히 기분 나쁜 날. 아침부터 막 집안에서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나가지고 기분 나쁘신 분들만 불러도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분 나쁜 분들 더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부를 때 보면 곡이 막 가사가 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우리 50대 이상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앞에 한번 부르고 1번 부르고 또 올라가서 부르고 2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자 쉬운 곡이니까 한번 다시 재밌게 자 얼마나 우리 예수님 좋아요. 예. 삶을 보여 어서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나는 만족하네. 할렐루야. 거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거기 이루신 우리 영화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을 위해 나는 만족하게. 할렐루야. 동남부라 흐르라 서부라 흐르라
분별하고 비교실 사람을 보며 비교실도 같이 보세요. 할렐루야. 자매들만 머리 숙이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진리 여러분이 듣고 갑니다. 예수 믿습니까? 분명히 믿으면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담 안에 있지 않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믿고 세상 살아야 돼요. 사람을 봐도 실망할 것뿐이고 세상을 보아도 마음의 만족이 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 살아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났어. 죽을 자로 태어났어. 소망이 없었던 난데 주님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 믿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의 품에서 나를 빼앗아 예수님의 품에 안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믿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누구 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적은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몰라서 아직도 믿음이 약합니다. 주여 오늘 들은 말씀 새기고 또 되새겨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할진데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답게, 죽음을 이긴 사람답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세상을 힘있게 또 기쁘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